안녕하세요. 일렉트로킴입니다. 예, 오늘도 재미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참 이야기가 끊이질 않죠. 예, BK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지식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많은 도움이 된다니. 예, 저 역시도 항상 감사합니다. 예, 드래곤스터님, 감사합니다. 댓글에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런 기사가 있죠. 테슬라가 레이더를 복귀한다. 지금 말이 많은데요. 예전에 제가 이미 4D 레이더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옛날에 2년도 더된것 같은데요. 자세히 다뤘던 것 같은데, 그냥 맛보기로만 또 리마인드 할겸 조금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스탠스부터 클리어하게 얘기하면, 제가 과거 영상을 찾아보니까, 제가 레이더를 안 없애는 게좀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틀렸죠. 테슬라는 레이더를 지금 안 씁니다. 근데 공교롭게 저는 테슬라 차량들 중에서 전부 레이더가 장착된 차들만 타고 있습니다. 처음에 3살 때는 레이더가 있었고요. Y 살 때도 있었습니다. S도 요 다음, 그러니까 2월 달 버전, 제가 1월 달에 차를 받았는데 거기까지는 레이더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3나 Y는 이미 레이더를 없애버렸는데, S나 X까지는 이제 넣어서 마지막까지 넣었다가, 올해 1월까지 넣어주고, 2월부터 받은 사람들부터는 이게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예, 물론 소프트웨어가 이미 바뀌어가고 있지만, 예, 어쨌든 저는 차를 레이더가 장착된 차만 탔다라는 점, 예,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고요. 이게 논쟁이 많은데, 원래 학계에서는 레이더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컨더리 오피니언인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하나의 센서로 보면은 그래도 누군가 얘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혹은 얘가 못 보는, 그러니까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한 가지 다른 루트 정도는 살려놓는 게, 그게 사실 제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틀렸죠. 테슬라는 과감히 레이더를 쓰지 않는 쪽으로 이제 했는데, 요게 이제 다시 돌아오냐 마냐 지금 그래서, 예, 말이 많습니다. 테슬라 때문에요, 그 학계 분위기가, 카메라만으로도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레이더는 있어야지, 라이다도 있어야지, 각기 지금 의견이 대립돼 있다는 점. 그렇지만 카메라만 가지고는 안될것 같다라는 의견을 테슬라가 여기까지, 테슬라 때문에 거기 비중이 올라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게 좀 재밌었는데, 저런 교수님들이 막 이제 이런 토론이나 컨퍼런스에서 하는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쓴 건데, 미국에서 한 33%의 크래시는, 이 휴먼 에러긴 하죠. 휴먼 에러인데, 이거 어떻게 평가했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 휴먼 에러긴 한데 휴먼 디시전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디시전 에러냐, 그러니까 속도나 거리 계산에 대한 첨언하면 절대로 뭐 인톡시케이션,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었다라든지 뭐 약을 하고 운전한 게 아니라, 뭐 밤이라든지 운전자가 시야가, 사람마다 그쵸, 좀 나이가 들거나 이럴 수도 있고, 환경이 어둡다든지 밤이라든지 이러면은 상대방의 속도라든지 시야 여러 가지 그런 쪽에 디시전 에러. 참, 물론 대부분의 사고 휴먼 에러인데 이거를 휴먼 에러라고 해야 될지, 참 운전이 종합예술이고 복합적인 상황이 닥치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서 에러가 나서 사고가 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레이더가 있으면은 그쵸, 밤에도 볼수 있고, 터널 안에 이렇게 잘안 보이는 데서도 그 반사되는 걸 가지고, 예, 뭐가 있는지는 알수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초창기에 얘기했던 게 맞는 건지 저도 참 아직은 궁금합니다. 근데 현재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거를, 예,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사실 하이 레졸루션 레이더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라이다랑 레이더의 다른 점은, 예, 아무래도 웨이브랭스가 다르고, 라이다는 마이크로미터 레인지고요. 이 레이다는 진짜 센티미터, 밀리미터. 그래서 날씨 영향을 덜 받습니다. 타고 넘는 게. 단점은 그냥 레이더를 보면요, 이거 이 그림 제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레이더로 주변을 보게 되면 요거는 웨이모의 모습인데 정말 흐리멍텅하죠. 이거를 칩이, 그러니까 잘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뭔지를 파악해서 그나마 그린 게 이 정도지, 그냥 레이더 시그널들은 다 이렇습니다. 그냥 점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지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역시 그 머리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더랑 라이다의 차이는 이렇다라죠. 라이다가 훨씬 더 정밀하지만 예, 날씨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이 크고 레이더는 덜 받죠. 그래서 안개 낀 데에서도 레이더는 예, 어느 정도 움직이는, 특히 움직이는 물체들, 그리고 4D 레이더는 이제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이런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디텍션 능력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하이 레졸루션으로 이제 발달, 아, 특히 이제 미모라고 그래서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이라고 해서 다양한 채널로 안테나가 이제 하나의 시그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시그널을 받아서 그것도 이제 한복을 하죠. 여러 가지를 한 방에 처리를 해서 그나마 레졸루션 올렸지만 예, 카메라 보는 것 같진 않다. 제가 그냥 그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고 서로 완전히 컴플리멘터리 릴레이션십은 아니기 때문에 아 이게 좀 팬텀 브레이크라든지 어느 정도 에러를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거를 퓨전 시키는 게 좋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죠. 실상은 그러니까 여전히 그 갭을 머리가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앞선 이런 기사에도 결국은 AI의 두뇌가 사람만큼의 판단 능력이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갭을 줄여줘야 이게 종합적으로 이걸 다 수를 수 있지 5만 가지 데이터가 나오는 거를 어떻게 보완하는 위치로 할 건지, 왜냐하면 오버랩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이런 것들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테슬라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하이 레졸루션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다시 염두에 두는 거지. 근데 테슬라도 아직은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걸 항상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걸 intellectual property로 상대방을 견제하려는 용도로도 쓰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옛날 게 그냥 들통나서 이렇게 그냥 유출된 건지 아직은 예, 아직은 모릅니다만 원래 다시 한번 제 스탠스는 하나 정도의 그런 백업을 갖는 게 어떤가라는 게 제 의견이었지만 카메라로만 해서 제가 틀렸지만 다시 또 이게 수면 위로 나와서 저도 좀 의견이 근데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가지 더 재미나게 읽었던 건 야, 휴먼 에러가 그럼 뭐 조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상대의 스피드라든지 밤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도 휴먼 에러라고 한다는 거에서 아 요것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참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 다음은 그래서 더 웃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일단 GM 크루즈가 이제 온칩 아예 칩을 자체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건 흡사 이제 테슬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엔비디아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보드 멤버, 그러니까 중역들이 야 이거 엔비디아한테 돈을 너무 쓴다라는 거죠. 이런 AI 트레이닝을 위해서 지금 GPU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야 차라리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개발할 바에는 우리가 그냥 자체 칩을 쓰는 게 어떨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파운드리랑 제대로 일을 안 해봐가지고 좀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톡톡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게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수가 무궁무진하고요. 장점은 자기 입맛대로 극강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애플과 TSMC 관계를 생각하면 되죠. 범용적 칩을 쓰게 되면요, 그냥 제너럴하게 널리 쓰여지는 칩을 쓰게 되면 생각외로 내가 어떤 걸 디자인하고 뭐 기능을 탑재하려고 하다 보면 아 뭐 이렇게 제약 조건이 많은지 제가 원하는 걸 그대로 구현해내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걸 구현하려고 그러면 아니면 리소스를 엄청 투여하던가 파워를 엄청 먹던지 뭔가 하여튼 걸리는 게 더럽게 많은데 제 입맛대로 하려면은 뭐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했겠죠. 근데 생각외로 일을 진행시켜 보면은 TSMC가 좀 대단한 거고요. 웬만한 파운드리가 연구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공정에 대한 변화, 새로운 물질에 대한 투여 이런 것들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양산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만 바꾸려고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고 뭐 요구하는 것도 많고 다 고려하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실제로 부딪혀보면 그냥 엔비디아한테 사는 게 더 쌀 수 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아직 이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이거 좀 모르시고 그냥 하던 얘기인가 아닌가. 근데 또 엔비디아한테 지불하는 돈이 저도 대충 얼마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머리 엄청 아플 겁니다. 야 이렇게 할 바에는 그래 그냥 만들자. 그래 이럴 바에는 그
어려운 것 자체 생산하는 것도 엄청난 험난한 길과 엄청 에러가 난다는 것도 뭐 어렴풋이 다 알겠죠. 똑똑하신 분들이. 근데 실제 진행해 보면은 그거보다 더하다. 아, 이 제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딱 커스터마이즈 된 거를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애플이 진짜 대단한 게 커스터마이즈 하면서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엄청 팔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영혼의 파트너가 되는, 아마 내일이 되겠는데 이제 TSMC가 아마 애플하고도 다음 공정도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진짜 영원한 파트너. 이렇게 짝짝꿍이 잘 맞기가 쉽지 않은데, 여튼, 예, 그렇게 이렇게 궁합이 잘 맞기가 쉽지 않다. 예, 제 경험을 좀 얘기했고요. 더 웃긴 얘기가, 지금 복잡하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레이더나, 그 라이더나,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한 퓨전? 절대로 이게 컴플리멘터리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상호 보완적이 아이디란 경우지만, 겹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처들, 그리고 계속해서 엣지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데, 아니 이게 크루즈 CEO가 할 얘기입니까? Self-driving cars may always need a human attention or human touch. 야, 이게 자율주행 택시 CEO가 할 소리입니까? 아, 재밌더라고요. 예. 항상 엣지 케이스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같은, 그러니까 원격으로 조절을 한다라든지 결국은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머리는 제 스탠스를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되는데, 원래 제 스탠스가 이랬죠. 근데 지금 FSD 베타를 타보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흔들리는 건데, 원래는 이런 게 좀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한 운전자가 여러 차를 관리 감독하는 거죠. 지금 항상 사람이 있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FSD 베타 보면은 뭐 하이웨이라든지 교외에서는 특수 공사 구간이라든지 그것도 미리 웨이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타링크 다 까니까 정보를 미리 안다라 그러면은 더 대처가 쉬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참 해결하기 어려운, 제가 공사 구간 보여드렸죠. 어쨌든 그런 비스무리한 것들이 생기게 되면 원격으로라도 운전자가 들어가서 그걸 해결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예, 저도 그래서 동의는 하는데, 그래도 로보택시 하겠다고 돈을 엄청 받아먹고 사업을 하는 CEO가, 야, 근데 사람의 그 어텐션은 못 없앨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 이게 너무 웃겼습니다. 이게 타이틀인데, 최근에 사고라든지 법제화 문제도 있고 부가적으로 그런 것들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여전히 그래도 발전을 하려고 한다. 예, 그리고 저 역시도 이거에 동의는 하지만, 예, 요 상황이 좀 웃겨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메가팩 얘기인데요.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죠. 좀 크기가 커져서 이제 에너지 용량이 더 커졌는데, 더 상세 스펙들을 보니까, 야, 이거 인산철 쓰는 것 같다. 저도 그럴 것 같다라고, 예, 충분히 그런 뉘앙스를 많이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굳이 뭐 이게 에너지 덴시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안전성이 중요하고 무거워도 갖다 꽂고 그냥 거기서 거의 이거 그냥 은퇴할 때까지 쓰는 장비인데,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격이라든지 무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 이미 인산철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선 모든 배터리에 대한 액세스를 갖고 있다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인산철이 지금 조만간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오는데, 그거를 막히기 전에 대량으로 확 판로를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메이저 언론사들도 제가 얘기한 거를, 이건 보면 뻔한 건데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거죠. 텍스 크레딧, 이번 바뀐 법안에 대해서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고, 그리고 생산자에도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GM과 LG의 이제 조인트 벤처를 통한 공장이라든지 SK도 언급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국한테 뺏긴 시장을 잘만 하면 배터리 업체들 이걸 잘 대응하면, 근데 쉽진 않죠. 왜냐면 한국 업체들도 원재료는 대부분 중국에서 받아오니까 그런 난관이 있지만, 이걸 잘 한다라고 그러면은 한번 이 큰 미국 시장에서 도약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미 더 발빠르게 그걸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다른 크레딧이 있습니다. GEV라고. 이거 제가 간혹가다 얘기를 했는데, 내연기관을 많이 팔게 되면요, 그 연비 규정이라든지 그 CO2 감축을 해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자꾸 미국은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모든 주가 참석을 안 할 뿐
굉장히 큰 주들이 GEV 크레딧에 이미 가입돼 있습니다. 일종의 뭐 기후협약 같은 거를 미국 내에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 맞추면요, 벌금을 내야 되는데, 당연히 그 모든 벌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테슬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데, 이걸 좀 사람들이 까먹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요거 그래프가 쭉 게 아니라, 2022년 전반기에만 벌써, 이거 밀리언입니다. 제가 단위를, 예, 틀린 적이 있어서, 1000달러가 아니죠. 이 뒤에 밀리언즈 오브 달러입니다. GEV 크레딧 인컴으로 이 정도로 받아먹고 있다. 그러니까, 요 또 짧은 시일 동안은 엄청나게 계속해서 이게 테슬라에 적지 않은, 물론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흑자여가지고, 뭐, 진짜 흑자가 아니다 이런 비판도 받았지만 지금은 수입에 엄청 도움을 주죠. 지금 전반기인데 이 정도라는 거죠 지금. 아이고야, 지금 후반기까지 합쳐지면 더 팔 텐데. 물론 이거는 이 크레딧은 상대 지금 회사들이 얼마나 그 기준을 못 맞추냐에 또 달려있긴 한데, 테슬라는 내연기관을 전혀 안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고 이 시장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계속 보조금 타는 귀신답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연기관 회사들이 더 많이 어떻게든 끝까지 팔고, 그리고 일부 내연기관 팬들이 그런 엔진을 탑재한 차들이 더 오래 팔길 원하시지만, 이런 도처에 그거를 방해하거나 혹은 페널티를 매긴다든지 돈을 뜯어가지고 테슬라한테 주는 제도들이 잘 정착이 돼 있어가지고 이건 돌리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안 하면 안 할수록 테슬라한테 더 좋겠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